다음 날 알바티로 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했다. 누르술탄에서 알마티까지는 기차로 장장 15시간을 가야 한다. 긴 시간을 가야 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일반 좌석이 아닌 누워서 갈 수 있는 침대칸을 선택했다. 누르술탄에서 처음 맞이한 카자흐스탄의 3월. 아직 가시지 않은 겨울의 모습을 한 카자흐스탄 북부의 봄을 뒤로하고 이번엔 카자흐스탄의 남동쪽 푸른 초원을 기대하며 알마티로 향한다. 자유인이 사는 땅이란 의미를 가진 카자흐스탄. 초원을 지나는 변방 사람들의 동서양 문화의 교차로였고 다양한 민족의 이동과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다. 알마티에서 50km 떨어진 켄산 산맥 경사면에 크고 작은 일대의 고분군들이 있다. 그 고분 안에서 이 지역에 거주한 황금 문화를 꽃피운 유목민, 사카족의 수많은 금과 은, 청동 제품들이 발견됐다. 그중 가장 귀중한 것은 16에서 18세 남자의 유해인 황금 인간이다. 1969년 이미 도굴당해 황폐화된 고분의 중앙이 아닌 바깥 묘실에서 무려 4천여 장의 황금 조각옷을 입은 건장한 청년의 유해가 발견돼 이를 황금 인간이라 부르는데, 황금 인간 부장품들의 모양은 신기하게도 신라의 황금 유물과 유사하다고 한다. 과연 이곳에서 먼 신라까지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일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